아침을 밝았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방송에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녹화 방송 그리고 생방송 다 와준 애리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 백현식이. 아, 왜 이렇게 편한 거야? 백현식이. 원숭이띠 찍고 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백현씨 어디 가세요? 아, 저 이제 스케줄 끝나가지고. 아,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시나봐요? 네, 통학을 이제 자전거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세요. 개비. 드라마. 지금 그런 이런 생방송 컨텐츠들 진짜 저희의 이런 조금 더 사적인 그런 모습들이나 좀 더 편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아주 조금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마피아 나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네요. X자를 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정말 여러분들 처음 마피아 하는 거였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꾸 저 마피아로 몰아가지고 진짜 게임했어요. 아무튼 시민끼리 진짜.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저희의 편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내일 이제 멤버들이랑 리얼리티 찍으러 해외도 가고 또 저희 화보도 찍으러 가고 진짜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더더욱 좀 행복한 2018년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2019년에도 여러분들 항상 엑소와 함께 어디에 가서든 엑소 저희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2018년의 마무리도 저희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저희가 소원이 여러분들의 집에 한 하나씩 하나씩 추첨을 통해서 여기 밑에 지금 배너 보이시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선착순 100분께 가습기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수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물수건을 찬열이가 여기서 인사드리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306. 6.